조금 어지럼증이 있으시면은 빈혈이라고 단정을 짓고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래에서 이제 상담을 할때피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검사는 안 해보셨다고 그러세요. 네. 그 빈혈인지 아닌지 알려면 꼭 이렇게 피를 빼서 검사를 해야 되나요? 네. 빈혈이라는 이제 정의가 적혈구, 헤모글로빈 혹은 이제 저희가 혈색소라고 부르는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빈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면 피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필수입니다.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의 산소를 이 말초로 운반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옮겨가지고 폐로 가지고 가서 공기 교환을 하게 해주는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시거든요. 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택배 기사가 부족한 거예요. 택배 기사님이 부족해지면 제대로 이게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몸에 뭐 손, 팔, 뭐 발, 다리, 이제 근육 이런 여러 가지 장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부족한 거를 보상을 하려면 결국은 몇명안 되는 택배 기사님을 이제 계속 과업무를 시키게 되겠죠. 그럼 물류센터 난리 나죠.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그 업무를 시키는 땡땡이를 돌리는 데가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장 박동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심장도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빈혈 때문에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빈혈이 왜 생기는지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가장 흔하게 저희가 볼수 있는 원인은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양 부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편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푸드 다이어트 한다고 매 채소만 먹잖아요. 샐러드만 계속 먹고 나중에 무슨 꼭 어질어질해요. 이게 정말 내가 많이 맞아 해봐서 알아. 원푸드만 했다 그러면 어질어질해. 그렇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노화 자체도 빈혈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요? 말 들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빈혈이 생기시는 경우도 많지만 또 노화 자체로도 저희가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특별한 원인을 못 찾고 이제 정상 수치보다 조금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